권영세 안동시장에게 천만 원을 줬다. 나는 받지 않았다. 두 사람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속에 검찰이 권 시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함으로써 한 달 뒤 선고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정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천만 원을 건넸다는 정모 씨는 어제 있었던 결심 공판 종결 직전 내가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당시 몸담고 있던 복지재단에서 내쫓길 위기에 처해 돈을 전달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권 시장 변호인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돈 전달 과정에 대한 정 씨의 진술에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신빙성이 없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당시 여러 사람이 들락거렸던 권 시장 선거 사무실에서 돈을 전달했다는 게 통념과 다르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번 수사가 정 씨의 개인적인 횡령 혐의를 조사하던 중 불거져 번졌다는 점입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횡령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양측의 팽팽한 주장은 객관적으로 제시된 증거 없이 진술만 있어 더욱 진실을 가리기 힘듭니다. 신청된 증인 역시 사실 규명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변호인 측도 증거가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검찰은 뇌물 사건이 일반적으로 증거가 없고 정 씨의 진술을 여러 각도로 확인한 결과 변호인 측과 반대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징역 2년이란 예상보다 높은 구형에 검찰의 의지가 담겼지만 권영세 시장 역시 40년 공직 생활을 걸 만큼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 다음 달 25일 재판부의 선고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